그럼 만약에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없어지면은 바로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면역력이 없다,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끔 무균실에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아예 면역력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균이 없는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럴 때는 병을 이기는 힘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게 되는 거죠. 이제 만약에 뭐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가 됐다고 한다면은 면역력이 강하신 분들은 이 바이러스 싸워서 이제 감기 안 걸리게 될 거고, 근데 뭐 말씀하셨듯이 면역력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은 감기에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감기의 증상이 좀 심해지면서 뭐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건가요? 사실 감기라는 것은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 몸에서는 마치 우리 몸에 이렇게 지문이 다 네. 다르잖아요. 이 지문이 다른 것처럼 이 면역을 이루고 있는 MHC라는 어떤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안에서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이 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대처법이 다 다른 거예요. 감기 같은 경우로 감기로 죽었다라는 사람 들어본 적은 없으시죠? 네, 폐렴으로는 그쵸. 폐렴 사망을 있죠. 하는데 감기 바이러스로 사망했다는 사실 거의 없고 독감 사망이나 폐렴 사망은 좀 있죠. 왜냐면 이제 감기 정도는 늘 상재하는 리노바이러스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가 한 110여 개 정도 여러 가지 혼합돼가지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질환이라 할수 있어요. 그래서 환절기에 온도가 갑자기 변할 때 누구나 걸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MHC 클래스에 따라서 감기에 잘 걸린다고 건강에 약하고 감기에 안 걸린다고 건강에 좋다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감기라는 것은, 림프구가 우리 몸에서 많을 때 감기에 걸리기가 쉬워집니다. 근데 이 림프구가 많은 시기가 어린아이.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림프구가 많고 어떤 사람은 백혈구 중에 과립구가 많고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감기에 잘 걸린다고 해서 건강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 바이러스를 막고 있는 그 MHC 클래스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과립구가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린다라는 그 아보도로의 면역혁명의 책에서 보면 그렇게 백혈구와 자율신경계의 지배법칙을 따르는데 암에만 잘 걸리는 사람은 과립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감기는 잘안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기만으로는 비교하기가 어렵고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왔을 때 이것을 대항하는 힘, 항체를 만들어내는 힘, 이런 것으로 좀 면역력의 차이를 볼 수가 있고, 또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죠. 좀 아토피, 알레르기, 뭐 크롬병,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을 자가 면역 질환인데, 이거는 면역이 또 과잉이 돼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면역의 질서가 깨졌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이 약하다, 면역이 과잉이다. 둘다 질병의 상태가 될수 있고, 면역이 안정적으로 질서를 잡았을 때 건강한 몸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너무 강해도 너무 약해도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균형 있게 있을 때 가장 맞습니다. 좋은 상태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그 균형 있는 상태면 이제 절대 나는 뭐 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절대 안 걸리기보다는 새로운 바이러스나 새로운 세균에 대해서는 인간은 늘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항을 잘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전 세계 가운데서 국가들끼리 전쟁을 하긴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힘이 강한 국가들은 무기가 많아서 그쵸. 전쟁에서 늘 이기지만 힘이 약한 국가는 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제가 이제 암 관련된 뭐 책도 읽고 저자분들 만나 인터뷰해 보면은 이제 항암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뭐 표적을 치료한다는 것도 있고 뭐 면역항암제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던데 이 면역항암제가 대체 뭐길래 노벨상을 받은 건가요? 항암제를 보면 지금까지 한 3세대 항암제가 개발이 됐는데요. 1세대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죠. 그래서 약 100년 전부터 이 항암제가 나왔는데요. 그때는 암세포의 특징을 빠르게 분열한다라는 것밖에 몰랐던 시대예요. 그래서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타깃으로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빠르게 분열하니까 이 항암제가 효과가 이제 있는 건데, 문제는 빠르게 분열하는 정상세포, 두피세포, 그리고 위장 상피세포까지도 같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것을 이제 보완해서 어떻게 하면 암세포만 잡을 수 있을까? 이것을 개발한 게 바로 암세포만 잡는 표적 항암제죠. 표적 항암제가 이제 2세대 항암제로 그보다 이제 발전을 한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표면에 있는 암세포 표면에 있는 유전자를 처음에는 타겟팅이 됐다가 처음엔 딱 잡았다가 암세포는 또 바로 또 유전자를 바꿉니다. 그래서 어제의 암세포와 오늘의 암세포는 다르다라고 이제 미국 MD 앤더슨의 김효진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암세포가 유전자를 또 바꿔버리면 또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표적 항암제의 또 한계이고, 3세대 항암제로는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자연의 질서, 이치에 이 1세대와 2세대보다는 좀 많이 근접하고 발달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것 같은데 아예 이 관점을 바꾼 겁니다. 네. 그러니까 1세대, 2세대는 둘 다 암세포를 겨냥을 한 거죠.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 또 네. 암세포 표면을 겨냥했기 때문에 암세포를 잡아내자. 이게 바로 1세대, 2세대 항암제의 특징이고, 이 3세대 면역 항암제는 암세포를 이제 처리할 때 이 면역 관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면역 관문을 암세포들이 둔갑을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암세포가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암환자들은 대체적으로 몸의 면역력이 당연히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면역 세포 중에 T세포라는 것이 원래는 암세포를 알아보고 암세포를 해결하는 항체도 만들고 유도를 해야 되는데, T세포가 이제 해롱해롱 정신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나는 정상세포야 라는 이제 모습으로 둔갑을 한 상태죠. 여기에 이제 뭐 PDL1, 뭐 PD1 이라는 복잡한 유전 물질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T세포가 정신을 차리면 이 암세포를 알아볼 수가 있게 돼요. 이 T세포를 바로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게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는 암세포를 겨냥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T세포를 정신 차리게 힘을 딱 줌으로써 둔갑한 암세포를 바라보고 알아차리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면역 치료, 면역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T세포를 강화시켰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라는 이 분야와 또 몸에 있는 이 T세포를 일부러 면역세포를 몸에서 몸 밖으로 빼내서 밖에서 더 건강한 세포로 특수 군사로 만들어서 다시 주입을 해줍니다. 이게 면역세포 치료제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가 아니라 면역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접근했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이 약을 만드는 관점과 아주 전혀 새로운 관점이 됐죠. 일본 이 교토대학교 혼조 다스쿠 교수하고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교수 제임스 앨리스님 함께 공동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역 항암제는 이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제 어떻게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면역세포는 정상인들에게 지금 우리도 뭐 하루에 3,000개, 5,000개가 좀 생겨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얘를 다 제거를 하기 때문에 암이라는 종양으로 커지지 않는 거죠. 근데 암 환자들은 이 면역 세포들의 힘이 다 약한 상태 또는 세포 수가 굉장히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면역 세포에 힘을 주거나 면역 세포의 양을 늘려줘서 면역 치료를 하는 거죠.